아마 제가 한국에 와서는 처음 촬영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동해로 놀러 가가지고 호주 들어온 지 지금 한 이제 한 5일 됐나? 근데 또 한국에 약속이 있던 게 있어가지고 가봅니다. 안에는 허이트의 슬리브리스 제품이고 바지는 안에 입은 거는 코스 예전에 샀던 거고 그리고 바지는 호이트 거고 위에 거는 아트이프엑트 제품입니다. 아트이프엑트 제품은 이번 시즌에 받았던 거고 가방은 호주에서 샀던 이제 오클리. 두루루 그럼 동해로 가보죠. 어떡해. 야, 술 냄새 나. 와, 술 냄새 확 나. 알겠어, 이제 그만. 이제 될 걸? 어떡해. 이 신발은 정말 매년 신을 때마다 다리 까지네. 아, 아파. 날씨 한번 지기네. 찾아와도. 비가 오는 날 꼭 찾아봐요. 쫄라오게 강아지 의자래. 강아지. 뭐야? 자리 피자 봐서 네가 이렇게 온다고? 아 진짜 팔자. 보이실 거예요. 네. 내 인생. 비가 살짝 그쳤는데 3시에 또 호주 육구가 있고 이럴 거면 집에 있을. 집에 있을 걸. 치워라. 어, 영훈이 불알이다. 내 얼음 불알이야. 웃기 좋다. 이. 아까 비 그렇게 없었는데. 저 검은색이잖아. 아이, 얼마 안 돼. 다 빨아요. 어, 손 닦고 싶어. 싸고 놀러 와. 다시 바닷가로 갑니다. 가져오길 잘했다. 아까는 비가 그렇게 오더니 지금 안 오네. 해가 떠버렸다. 너 얼굴이 너무 크다. 이 너무 작아. 잠깐만. 잠깐만.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귀여워. 나도 이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어울려. 귀엽네 이거. 잘하다 그랬어. 나 겁나면 돼. 어 좋다 이. 맛있겠다. 아 여기 해물찜. 너 뭐하냐? 아 젊은이처럼? 젊은이 무슨 젊은이. 야 다시 하지. 하나 둘 셋. 도이 무시. 서울에 있는 그 체인점 있잖아. 아. 초장, 초장집처럼 있는 거. 초장집? 마크? 마크. 가자. 아이씨. 소화 시킬 겸, 술 겸. 술 깰 겸. 여기서 뭘 하진 않고, 롤러브레이드 가자고 하는데. 아우 집에 가고 싶다. 이야 쓴다이 이거. 어 귀엽다. 아직 안 잤어. 그래 비와 자기들아. 진짜? 맨날 쉽게 먹는 거 이거야. 마요네즈 없나? 달라고 해. 사장님. 밥 먹으러 갑니다. 아, 게 꽃게 장국을 먹을 거예요. 장모님 닭게 장국.
네. 내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하시는데 옆에서 다 가서 하잖아. 차선 절도. 날씨가 어제랑 너무 다르네. 물고기 많잖아. 와, 너무 예쁘다 바다가. 그쵸? 아, 진짜 너무 예쁘고요. 여러분, 이거 보시는 여러분 행복하시고, 진짜 아프지 마시고. 짱 예쁘다. 모래는 것 빼고는 완벽한 저녁입니다. 완성. 대용량 볶음밥 완성.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잤더니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먹습니다. 남은 건 이렇게 보관해서 나중에 냉동 해보도록 하죠. 뭐 해먹을까요? 오늘 뭐 하루 종일 해먹네? 요즘 유명한 아브라 소바라고 하네요. 간단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라면 스프 좀 많이 넣어야 되네. 무튼 오늘 집에 있으면서 좀 헛되게 시간 안 보낸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유튜브 영상 호주 것도 촬영했던 거 편집을 거의 다 해가고, 그리고 가방 이거 촬영한 것도 편집을 해야 될 것 같고, 바쁘게 오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밥도 두 끼나 해먹고. 아, 그리고 저 집 좀 바꿨거든요. 원래 집에 달려있던 그 노란 우드 색상에 있던 이런 모빌 블랙으로 바꿨고요. 뭔가 우드가 좀 질리더라고요. 한 3년 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TV 위치도 바꿨습니다. 원래 TV가 이쪽에 있었는데 침대가 저쪽에 있었고요. 위치를 바꿨습니다. 책상도 다른 쪽에 좀 있었는데 위치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침대 프레임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못 사고 있어요. 침대 프레임만 들어오면 완벽할 것 같은데, 수납장이랑. 사실 뭐 제 집도 아니라서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요 정도 한 번씩은 분위기 바꿔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방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촬영하고 다 하다가 편집 좀 열심히 하고 약속이 생겨서 나가봅니다. 지금 원래 약속이 있었던 상황에서 영상 촬영을 한 거라. 위에 옷만 바꿔 입었어요. 너무 블랙만 입다 보니까 좀 지겨운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가 아니고 2년 전에 샀을 거예요. 이거 코스 제품인데 오랜만에 착용을 해봤습니다. 가방은 어제 왔던 오라리 품을 들고 나가볼 거고,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 이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마음에 드네. 그러니까 저는 웃긴 거 좋아하나 봐요. 오늘의 갈 곳입니다. 맹주점. 집 앞인데 처음 와보네. 가면 줄 서서 먹는 김치찌개. 어떻게 이렇게 계속 먹기만 하지? 편집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기 싫지? 꼭 마지막 되면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해서 폴 케울른 전시를 가볼 건데 딱히 입을 만한 게 없어서
또 전시다 보니까 그냥 티셔츠 입고 가는 것보다는 폴로티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착용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잠그는 게 나으려나? 깔끔하네. 이렇게 해서 나가보도록 하죠. 나가야 되는데 편집했는 게 계속 튕겨가지고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아, 나 진짜 이럴 꼭 이렇다니까? 썸네일도 지금 안 만들었는데 이럴 때마다 약간 현타 와요. 좀 일찍 해놓을까? 그러려고 했는데요, 휴대 이거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노트북 그 오늘 추출해내고 있었는데 추출이 안 돼가지고 지금 길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열받아. 아유, 더워 죽겠다. 포스터 살려. 되겠지. 밧줄로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티에 있는 공간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가진 사람 없는 게 있겠어. 그저 하나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럼 계속 새로 깔아야 되죠. 잘했어. 아! 좋았던 전시입니다. 되게 감성적으로 썸네일 만들었는데 추천해준 썸네일이 이거야. 얼마냐? 별로 안 비싸 생각보다. 수준이 다 다르긴 하지 사람들이. 야, 술 먹고 설거지하면 저거 다 깨. 이쁘다잉. 웰컴 드링크다. 되게 일본 브랜드가 많은 듯한 곳. 두 개가 기름이 나는 거야.